오늘 DSLR 동영상 촬영 방법에 대해서 오디마크 4 기능 설명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렌즈를 벌써 안 끼셨죠? 네. 자, 렌즈부터 한번 껴볼게요. 자, 렌즈 어떻게 껴야 되죠? 좀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렌즈는 요 빨간색, 그죠? 다음에 여기 이쪽 카메라 쪽에도 빨간색 부분이 있죠? 자, 이 렌즈의 빨간색과 카메라의 빨간색을 이렇게 맞닿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네. 자, 그럼 렌즈 이거 떼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 옆에 오디마크4라고 적혀있는 밑에 보시면 누르는 거 하나 있죠? 네. 자, 이걸 갖다 눌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빠집니다. 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렌즈 탈부착할 때 굉장히 잘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항상 낮은 위치에서, 저는 서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책상이나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항상 탈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꽂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 테두리끼리 맞춰서 돌리시고. 자, 자, 배터리 꽂았죠? 배터리는 어떻게,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죠? 이렇게 빼셔서 지금 더 넣어놨는데, 자, 이렇게 캐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화살표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쭉 넣어주시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서 이걸 닫아주시면 되죠. 뺄 때는 이거 당연히 이거 위에 이거 당겨주시면 빠지고요. 이 하얀 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거 이렇게 누르면 빠져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탈부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카메라 켜볼게요. 온오프라고 적혀있죠? 어디? 여기 파인더 옆에 보시면 온오프 버튼 있죠? 왼쪽에? 자, 이렇게 제끼세요. 자, 근데 보니까 뭐가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나오는데. 자, 나오게 하는 방법. 자, 여기 스타트 스탑 버튼 있죠? 요 버튼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흰색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흰색. 이걸 레버를 제껴서, 스타트 스탑 레버를 제껴서 흰색으로 갖다 놓으면 화면이 안 나오죠, 뭐가. 자, 그럴 때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라이브 뷰 모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LCD 모니터에다가 화면을 띄우고 촬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사진 모드. 사진인데 화면을 띄워서 보겠다는 거죠. 라이브 뷰 모드. 저기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띄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영상을 할 거니까, 이건 사진 모드니까 동영상은 어떻게 해? 빨간색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동영상 모드로. 뭐 별 큰 변화는 없죠. 그렇죠? 자, 이게 동영상 모드예요. 그럼 동영상은 레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누르면 레코딩 버튼이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면에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생기죠? 상단에. 자, 그러면 이 버튼이 스타트 스탑 버튼이 레코딩 버튼이구나. 다시 누르면 멈추죠. 자, 레코딩, 동영상 되게 쉽죠? 스타트 누르면 레코딩, 멈추면 스탑. 자, 아, 메모리 카드 잠깐 꺼볼게요. 메모리 카드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살짝 끄시고. 자, 메모리 카드는 어디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 카드 오픈이라고 있죠. 살짝 뒤로 당기세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메모리 카드가 있잖아요. 누르세요. 누르면 튀어나오죠. 그죠? 다시 넣으면 들어가고. 자, 누르면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그대로 슬롯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 이거 온오프 버튼 켜놓은 상태에서 빼시면 안 돼요. 자, 이 라이브 뷰 모드는 완전 충전된 배터리로 상온, 그러니까 한 23도 정도에서 2시간 40분 그 정도로 촬영이 돼요.
기본 모드에서 찍으실 때. 근데 이제 배터리마다 그거는 이제 용량 차이가 좀 이제 방전된 것도 있으면 적을 수 있는데 2시간 40분 정도는 뭐 새 거인 경우에 완전 충전했을 때 그 정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꾸 켜놓으시면은 얘가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우리가 키가 여기 모니터에 보시면 돌아가는 휠이 한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 셔터 쪽에 셔터가 있어요. 이쪽 있죠? 셔터 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게 원래 이름은 메인 다이얼인데 그냥 톱니바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어쨌든 메인 다 정식 이름으로 합시다. 메인 다이얼. 자, 이거 돌려보니까 화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맨 왼쪽 거 뭐가 바뀌죠? 자, 이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세곤도? 세곤도? 땡. 개인? 개인 땡. 자, 셔터 스피드입니다. 네. 자, 메인 다이얼을 돌렸더니 셔터 스피드가 바뀌는구나. 자, 셔터 스피드는 제가 평소에 몇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60. 그렇죠? 맞아요. 정답. 60.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30프레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30p로 아까 해놨잖아요. 그죠? 30프레임, 여기 요새 있잖아요. 그죠? 29:30 30프레임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놨을 때 그 두 배에 해당하는 60분의 1초로 잡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영상이다. 30에 두 배, 60분의 1초. 그 60. 자,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이얼 하나 더 있었죠. 자, 아까 셋이라고 적혀 있는 그 주변의 애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 되게 쭉 돌려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두 번째 게 숫자가 바뀌죠. 이거 뭔 것 같아요? 개인인 것 같습니다. 개인 땡. 이게 너무 잘 맞추면 재미없거든요. 자, 이게 조리개 값입니다. 이 퀵 컨트롤 다이얼을 얘네를 돌리면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 있구나. 자, 뭐예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숫자가 커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자, 조리개를 열고 닫는 거죠. 여기 뭔가 ISO라는 애가 적혀 있어요. 화면에, 그죠? ISO. 자, 이게 바로 개인하고는 다른 느낌인데 개인처럼 얘도 좀 어두운 곳일 때 이거를 갖다가 올려주면 약간은 그러니까 감도라고 얘기해요. 감도. 감도는 게 뭐냐? 빛에 민감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올리게 되면은 적은 빛에서도 민감해지니까 훨씬 더 밝게 촬영할 수가 있죠. 다만 개인처럼 너무 많이 올리면 노이즈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맞출 때, 영상을 찍으실 때 보통 사진에서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이 세 가지로 맞춰요. 노출을 맞출 때. 근데 얘는 셔터 스피드는 고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영상 찍으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촬영 그냥 사진 찍을 때는 이거 다 맞춰요. 세 개를 다 가지고 노출 값을 조절하는데 영상을 찍으실 때는 얘는 고정. 왜냐면 이거가 화면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화면이 흐르는 듯이 촬영이 돼요. 반면에 얘를 올리게 되면 자 어두워지긴 하는데 얘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두워지는 걸 떠나서 뚝뚝뚝뚝뚝뚝 끊어지게끔 촬영이 돼요. 형광등에서 찍게 되면 화면에 줄이 쓱 갑니다. 그걸 우리가 플리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형광등에서 심해요. 그래서 형광등 있는 곳에서는 이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찍으면 얘가 주파수가 깜빡깜빡깜빡 하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올려서 찍으시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25 정도만 올라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노출값 3개 배웠죠? 뭐였죠? 이게 뭐라고요? 셔터 스피드. 요거. 조리개. 요거는? 저기 써 있잖아요. ISO. 자, ISO. 세 가지 배웠어요. 자, 메뉴 버튼 어딘지 한번 봅시다. 메뉴. 인포, 여기 뷰파인더 보면 인포라고 있고 메뉴라고 있죠? 자, 메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뭔가 설정할 수 있는. 그죠? 다시 눌러 빠져나와 볼게요. 메뉴를 좀 이따 얘기하고. 인포부터 한번 눌러보세요. 인포. 자, 인포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한번 하나씩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 뭐가 계속 바뀌죠? 자, 화면을 뭘 띄울 건지를 인포 버튼 눌러서. 정보란 뜻이죠. 인포메이션. 이렇게 하면 간 심플하게 띄울 거냐? 아니면 이렇게 좌우에 뭔가 이렇게 할 거냐? 히스토그램까지 띄울 거냐?
요거는 이제 우리 밝기 표현하는 거예요. 밝기를 분포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오디오 레벨이 뜨거든요. 요걸 보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앞 옆에가 좀 많아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얘 ISO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자, ISO 한번 들어볼게요. ISO는 안 눌러봤죠 우리가. 자, 어디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 아까 메인 다이얼 바로 밑에 보면 ISO 버튼이 있죠. 자,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 화면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저 상태에서 요 메인 다이얼을 돌려서 보세요. 톱니바퀴. 자, 이거 돌려서 이렇게 맞추십니다. 25,600까지 맞출 수 있어요. 자, 좋은 카메라일수록 이 감도라고 하는 거를 높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설정해도 노이즈가 많이 적게 생기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죠. 그걸 갖다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감도 저노이즈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거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스마트폰처럼 터치가 됩니다. 자, 마크4의 장점 중에 하나 터치가 된다는 거. 자,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메뉴 버튼 눌렀을 때 터치가 돼요. 이렇게. 자, 원래는 퀵 컨트롤 다이얼 돌려볼게요. 퀵 컨트롤 다이얼은 위아래. 그죠? 다음에 메인 다이얼은 좌우. 자, 그건데 나는 귀찮아. 언제 이거 하나씩 하고 있어? 그냥 이쪽 탭으로 펑 누르고 갈 거야. 펑 누르면 펑 넘어가죠. 자, 굉장히 메뉴 설정하는데 빨라지고 좋아졌어요. 그렇죠? 자, 터치가 된다는 거 아주 좋은 장점이죠. 마크4에.